언사인드에서 콜라보 제의 언제 받았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작년 겨울 옷을 입고 미팅을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진짜 오래됐죠. 제의를 받았을 때 흔쾌히 응했어요? 네, 일단은 제 기억에는 제가 되게 기뻐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지금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기도 했고,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모든 아티스트들이 비슷할 텐데, 되게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되게 부족해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디자인한 옷이 그 디자인을 할수 있는 공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스탑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옷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가 제가 그때 노란색, 하얀색 컬러에 굉장히 꽂혀 있었고, 파이 로고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스티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그니처처럼 사용하는 This is Justice라는 거를 파이 로고로만 만들었고, 디자인해서 그거를 써서 그 당시 제가 입고 다니던 터틀넥하고 스웨트팬츠하고 뭐 맨투맨? 넥립이 있는 맨투맨을 만들었고요. 시간이 더 흘러서 최근에 그레이 톤의 옷들에 굉장히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레이 옷들을 막 입고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막판에 조금 형태를 다르게 해서, 색깔만 바꾸진 않고 형태를 좀 바꿔서 더 만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인데 그 브랜드가 내 거인 거인. 이게 이제 만들면서 신기했던 게 길이 같은 거를 진짜 제 몸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즐거웠고, 막 색깔 하나하나 고르는 거랑 소재 고르는 거랑, 네,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빨리 입고 다니고 싶어요. 네, 지금 입고 있습니다. 아, 크루를 결성한다는데 그 계기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일리닛 형이랑 저가 진짜 생각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린이 형도 물론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차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곡도 도플갱어란 곡도 있는데 막 우리 막 도플갱어란 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플갱어스 뭐 이런 거 하자 막 얘기를 하다가, 여형 그러면 존나 Let's 도플갱 댐 bitches, 존나 도프갱 댐 하면 되겠네. 도프갱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프갱음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서로 너무 그거에 대한 의지가 불타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일리닛 형이랑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해놓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야기들은 아직 하고 싶지 않은 것 두 분이서 한거 언제쯤 팬이 들을 수 있을까요? 같아요. 뭐 앞으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고, 가장 빠른 걸로는 이제 11월 초내로 싱글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도플갱어의 시작을 알리는 싱글이 나올 것 저스티스를 만드는데 사랑을 포기했다고 그 스니키첸 분이랑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첸 형이 이제 저보다 훨씬 형이고 제가 엄청 리스펙하는 사람인데, 너가 이제 포기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사실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생각은 없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게 따야 되니까 방송도 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시기 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얼마 전이기도 하지만, 그래 음악 하려고 그 사람하고 그만 만났지 뭐요 정도 생각? 근데 뭐 그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랑을 포기하고 내가 음악을 선택했어, 이런 이 정도의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언제나 팔로 형 가사처럼 사랑이 첫째고, 물론 그 사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일본에 일주일을 다녀왔던 거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일주일을 놀다 왔어요. 굉장히 다양한 즐거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피플쇼에서 대단했었는데, 네. 아, 고맙습니다. JT는 이는 언제쯤으로 계획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팬들이랑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JT2를 오래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겼었어요. 그 어떤 에너지였냐면은 와, 내 곡들이 피처링 곡들도 그렇고 내가 정말 발표한 벌스들이 많은데 이거를 할 기회가 없으니 믹스테이프 곡들도 그렇고 그거를 한번 JT2 그때는 뭐 1.5, 1.5 아니면 뭐 2, 뭐로 오래 해야겠다라고 팬들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연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공연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곡을 다 교체하면서 모든 곡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그 처음에 오래 공연하고 싶다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팔로형하고 이제 앨범이 곧 나오고 그걸로 당연히 공연도 할 테니까 그게 뭐 JT2드란 이름을 달고 나오진 않겠죠. 뭐 팔로형하고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가 50% 담당한 앨범이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앨범 작업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어서 그게 그냥 JT2D2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할것 같아요. 1집 정규랑 리믹스 앨범 재발매 계획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그 아까 말한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이렇고 이렇고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걔가 저한테 오빠 지금 사람들은 오빠가 내도 왜 재발매했냐 욕하고 오빠가 안 내면 왜안 찍냐고 욕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라고. 근데 너무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언제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 없이 하는 거는 좀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팔로영하고 하는 앨범이 나올 때쯤 그냥 같이 재발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인디고에 합류하고 굳이 인디펜던트 때와 달라진 게 있으면? 일단은 스튜디오가 생겼다는 거가 너무 크고요. 이제 일 처리 부분이, 그러니까 허승의 인생의 물리적 시간의 여유가 늘어났죠.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갖기 싫었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게제 삶에 생긴다든가. 제 행동이 단순히 나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로 변했다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됐다는 불편함? 예를 들어서 나가기 싫은데 뭐 회의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얘기 듣고.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팔로워의 그 음반 작업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뭐한 8, 90%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저스티스는 어떨까요? 일단 제 솔로 앨범이 나올 테고요. 제 예상대로라면. 그 솔로 앨범을 듣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주겠죠. 저번 앨범처럼. 그래서 뭐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018년 계획이 뭐 짜진 게 있어요? 정규 앨범을 내는 거죠. 네, 제 솔로 앨범을 내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와, 1집 때처럼 오랜 기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1집이 좋았던 사람이면, 아, 아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좆된 앨범이에요. 네, 좆된 앨범이에요. 22일 날 발표된 니엘과의 잘 지내는 저스티스가 멋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일단 그 작업이 공개됐을 때 같이 공개된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말했던 대로 그 가사를 받자마자, 곡을 받자마자, 너무 공감된다. 와, 내 믹스테이프 생각나네? 그래서 그곡 인트로에 It Reminds, 이렇게, 그내 믹스테이프 곡 생각나. 그냥 쭉 적었는데, 거기서 부탁한 게 8마디였어요. 근데 더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오히려 12마디로 늘리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제가 막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작업을 하지 전혀 않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네. 단지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국, 그러니까 스눕독이라는 아티스트가 소녀시대에 피처링 했거든요. 그러면 스눕독이 없어지나요? 스눕독이 독이 스타일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스눕독은 소녀시대랑 했으니까 이제 독이 스타일이라는 앨범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살고 있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이해는 아,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니엘이랑 했다고 해서 투맨이 홈스 포 원키드가 없어지지 않고 저스티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뭐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I'm one of those people that's so smart that I'm uncomfortable in this world. Don't you know I don't give a fuck about the fashion But the magazine 싣고 파이네이너 View 나랑 똑같은 줄 아는 똑같은 애들 유통기한이 보여 내가 의식 안 해도